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신조의 굴뚝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에 검찰에서요, 쌍방울의 김성태와 그 다음에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던 이화영 대질신문을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그렇게 한다. 오늘 오전에요. 검찰이 이화영을 검찰로 소환조사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김성태와의 대질신문이 진행된다, 이렇게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대질신문이라는 것은요, 쌍방이 다 동의해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김성태, 오늘은 이제 김성태가 아니라 이화영을 소환조사하는 건데, 여기에 김성태를 불러서 두 사람을 대질을 시키겠다 하는 건데요. 김성태는 당연히 뭐 거기에 불응할 이유가 없을 거고요. 그런데 이 대질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진행한다, 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경향신문에. 그렇다면 이화영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경향신문이 이게 오보가 아니라면은 이화영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서요, YTN, 뉴스1 이런 데에서 검찰에서 대질신문을 검토하고 있다,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검찰에서는 가급적이면 대질신문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화영의 동의 여부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밝혀지지는 않고 있는데, 이화영이 동의를 한다면 오늘 오전에 김성태와의 대질신문이 검찰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뭐죠? 북한으로 건너간 800만 달러. 그게 이화영은요, 며칠 전에 입장문을 내고요, 그거는 쌍방울 자체의 대북사업을 위해서 자기들이 북한에 돈을 준 것이지 경기도 이재명 이화영과는 완전히 무관한 그런 거고, 그렇게 북한에 돈을 건넸다는 사실조차도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이화영, 이재명, 경기도에 관한 모든 보도는 허위사실, 가짜뉴스다. 경기도를 위해서 쌍방울이 금전적인 그 서비스를 북한에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는 뭐라고 그랬죠? 이 처음에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황해도에 지어주기로 한 스마트팜 비용, 경기도가 UN의 대북 제재 등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대납을 해준 것이고, 나중에 300만 달러, 이거는 이재명 방북 비용이다, 이재명 북한 가는 입장료로 우리가 대신 내준 것이다, 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접점이 없습니다. 180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충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김대중 정권 때 현대그룹이 그 대납을 해줬다, 그 정상회담 대가로 뭐 4-5천만 달러를 북한에 제공을 했다, 나중에 그게 입증이 됐죠. 그런데 그때 보면요, 현대그룹은 현대그룹대로요, 금강산 관광사업이라든가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뭐라든가 하여간 북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권은 사업권대로 확보를 하면서, 근데 북한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정부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기업 차원에서 북한을 독자적으로 뚫는다, 이거는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고요, 북한의 경우에는 그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를 통해서 뚫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현대그룹이 금강산 개성 이런 사업권을 확보하면서 DJ의 정상회담 그 대가를 뒷돈으로 이렇게 비밀 송금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항상 그룹은요, 기업은 자신의 대북사업과 또 그 자신의 대북사업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 정부 이쪽에 필요한 자금도 대주는 역할을 해왔다 하는 건데,
만약 오늘 대질 신문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화영이 일방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경향신문 보도가 사실이라면 과연 이화영이 예, 김성태와의 대질신문에 동의를 했을까?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번 참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제 수원지법에서 이화영 재판이 열렸는데 거기 증인으로 누가 나왔냐 하면요,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할 때 바로 밑에서 평화협력국장을 했던 신명섭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평화협력국장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했는데요, 이 신명섭 씨는 늘공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경기도 공무원을 하던 사람이 아니고요,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가기 전에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런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사장을 했고요, 나중에 이화영이 평화부지사로 간 다음에 이해찬이 여기 또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을 맡지 않습니까? 이 이화영이 이 사단법인을 운영할 때 거기 상임부회장을 맡아서 이화영과 함께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이고,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가니까 그 자기 바로 밑에 평화협력국장으로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화영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제 재판에 나와서요, 예,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내놔서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을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들었다 하는데, 어떤 거냐 하면요,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다섯 명 있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쌍방울 김성태가 있고, 예, 경기도에 이화영이 있고, 그 중간에 북한의 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실장인 송명철이 앉아있고, 그 옆에 또 안부수도 나오고, 그런 다섯 명이 앉아있는 그 사진, 그 사진이 있는데, 그때 이 신명섭 씨 평화협력국장은 평화부지사 이화영과 함께 같이 중국 선양에 출장을 갔었는데, 예, 저녁에 북한 사람들과 술자리를 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술자리에 이 쌍방울 사람들도 있었어요. 김성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800만 달러를 세 번에 걸쳐서 북한에 전달하는데, 그 전달한 사람이 쌍방울 그룹의 방용철 부회장입니다. 방용철 부회장도 있었고 하는데, 이 방용철 부회장과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던 신명섭 씨는 구면이었습니다. 왜 구면이냐 하면요, 이화영이 이사장을 했던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그 사단법인에서 강좌를 개설을 했어요. 평화경제 최고위 과정 뭐였고,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 강좌를 개설을 했는데, 요때 쌍방울의 양성길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이 그 과정에 다녔다라는 거고요. 그 과정에 다닐 때 나중에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오는 신명섭 씨가 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의 상임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서로 아는 거예요. 그때 서로 안면을 두고 알았던 사이인데, 불과 한 달 후인, 그 과정이 끝난 불과 한 달 후인 2019년 1월 7일 중국 선양에서 있었던 나중에 그 술자리에, 네, 쌍방울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거기에 김성태도 있었고, 방용철 부회장도 있었는데, 이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이요, 거기서 자기는 본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어제 법정 진술을 해갖고, 정말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하고 술자리를 했는데 그 자리에 쌍방울 사람들이 동석했는지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이 방용철 부회장을 한국에서 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최고위 과정 다닐 때는 알았지만 선양에서 본 기억은 없고 못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어제 검찰이요, 법정에서요, 사진을 한 장 내밀었어요. 예, 사진을 한 장 내밀었는데, 중국 선양의 식당에서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에 보면은 쌍방울 방영철 부회장도 있고요. 이 신명섭 평화협력국장도 있습니다. 그 사진도 같이 찍어놓고 그 자리에서 구면인 방영철 부회장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제 검찰이 그 사진을 제시를 하니까 그 당시엔 그 사람이 방영철 부회장인지 몰랐다. 나는 쌍방울 관계자와 연락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뭐를 어떻게 진술했냐면요. 예, 그 술자리에서 예, 나중에 이제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거죠. 원래는 예, 쌍방울이 먼저 가서 만나고 있었다는 거죠. 만나고 있었는데 북한 측하고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화영 일행이 들어오니까 그 북한의 송명철이 경기도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왔느냐 나가시라우 그래갖고 그러니까 왜 스마트폰 비용 자기들이 먼저 500만 달러 해주기로 이화영이 큰소리를 뻥뻥 쳤는데 못 해주고 그걸 이제 쌍방울이 대납해주고 그걸 뻔히 아니까 경기도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왔느냐 나가시라우 해갖고 쌍방울이 앞으로 희망하는 대북사업 그 제안 설명할 때 경기도는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고 그래도 김성태가 나중에 발렌타인 30년 갖다 놓고 분위기 좀 녹이고 뭐 한다 해서 이제 술자리가 이루어진 것이고 나중에 이제 그 분위기가 좀 풀려서 그 자리에서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성태를 바꿔주니까 이재명이 아이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왜 감사하겠어요? 경기도가 내야 될 돈을 대신 내주니까 감사했다. 뭐 그런 건데 어제 재판에 나온 그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은 그런 통화한 기억이 없다. 그런 통화를 목격한 기억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통화가 이루어졌다라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당시에 이재명 지사와 통화가 이루어졌다면 암만 시끌벅적한 술자리였지만 거기로 주의가 집중되었을 텐데 그런데 그런 기억이 없다. 아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그 자리는 무슨 대북사업 논의든 진지한 얘기가 아니라 술 마시고 농담하는 자리에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뭐 친구들끼리도 아니고 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술 마실 술 친구가 없어서 중국 선양까지 가갖고 북한 사람들 만나갖고 뭐 술 마시면서 농담 따먹게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렇습니다. 이런 주장을 어제 이화영의 최측근이 법정에서 했는데 이게 이 사람은 이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그게 거짓이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100% 위증죄 처벌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앞뒤 안 맞는 증언을 하는데 그러면 이화영의 최측근이 신명섭이 그렇다면은 이화영이 지금 입장문을 내고 쌍방울 김성태하고는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강력하게 잡아떼고 있지만 과연 그게 씨가 막히겠는가? 오늘 대진신문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이화영은 바로 그냥 줄줄이 다 깨지고 무너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특히나 800만 달러 중에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약 3주에 걸쳐서 쌍방울 그룹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하고 중국 선양으로 외화를 쪼개게 밀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300만 달러를 중국 선양에 있던 쌍방울의 방영철 부회장이 받아서 북한의 송명철에게 전달하고 그거는 이재명 방북을 위한 입장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아주 그 외화를 어떻게 밀반출을 했는가 화장품 케이스 또 뭐 책 사이에 조금씩 넣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일 확실한 게 카레 포장지 그게 알루미늄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세관에서 진검사할 때 엑스레이 검사할 때 거기에 안 걸린답니다. 카레 즉석 카레 그 포장지 알루미늄 거기 안에다가 숨겨서 가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요 밀반출이 시작된 날이 2019년 11월 27일인데 그 날에 이재명이 자기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저를 포함한 경기도 고찰단, 이것도 그냥 북한식 표현이에요. 시찰단이라고 하는데, 그 초청장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김명철,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그 날짜하고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뭐 대질신문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이 오늘 안 이루어진다 할더라도요, 재판정에서 이제 대질신문이 이루어지겠죠. 재판정에서는요. 그런데 이화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대북송금 관련해서는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김성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대북송금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미국 제재 리스트에 올라갔고요. 달러 결제를 못하게 되면 쌍방울 그룹은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대북송금만큼은 자기들이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온갖 증거와 뭐 진술을 다 내뱉어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건 이재명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평화부지사가 무슨 전결로 자기 독자적인 권한으로 이런 일을 추진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다 도지사인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화영이 무너지게 되면 이재명도 그것으로 끝장이다. 아마 이재명이 받는 여러 혐의 중에서 이 대북 불법 송금이 가장 큰 범죄 혐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